뉴스 CBS 문의하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인지도 선거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전격 사퇴한 강훈식 후보, 그간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국민적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이런 거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을 멈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일 텐데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이재명 후보, 사진 요청이 쇄도합니다. 저 한 대 찍어도 돼요? 자, 셀카로 찍어도 돼요. 그런 날 시간 없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지만 강훈식 후보, 당원들이 앉은 자리를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강훈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부터 하나하나 알려야 하는 후보와 대선까지 출마했던 후보의 인지도 차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던 와중에 이 후보, 추후 사과는 했지만 노룩 악수했다가 거만해졌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독주체제를 거의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 판세도 보면요. 각종 방송 활동에 또 방송인 출신으로 얼굴 잘 알려진 정청래, 고민정 후보가 20% 이상 득표에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후보들은 한자리에서 10%대 초반을 얻었습니다. 이들 역시 인지도 한계 체감하고 얼굴 알리기에 애쓰고 있는데요. 네, 분위기 띄우는 데는 이런 노래만 한 게 없죠. 다만 선곡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나만의 꿈이. 네, 무대 위 노래를 부르는 후보는 뒷전이고 사진 찍기에 열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주말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1대1 구도가 된 당대표 선거. 박용진 후보의 이변이 나올지 아니면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 구도 굳어질지 주목이 됩니다.